안녕하세요. 39번을 가는데 고1, 2 내신 부교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갑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가 있고 빈칸이 아니라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게 되는지 문장이 들어가 있고 했는데 일단 그 변형 가치가 좀 더 많은 편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뭔가 처음에는 뭔가 그 단서가 확 보이진 않아요. Only after everyone had finished lunch. 자, 이 부분 여기까지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문법이 좀 그 가치가 또 생기는데 단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had finished lunch 그러니까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Only가 지금 초점 부사예요. 초점 부사가 강조로 해서 문제에 튀어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동사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would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호스티스라는 얘기는 안주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안주인이 inform her guest that 알려줍니다. 데디아라는 것을 그죠? 알려줘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주인이 손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알려주냐 하면은 데디아라는 것을 what the hell just eaten. 여기서도 이제 문법으로 간다 치면 이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면 관계대명사가 주어가 되고 이놈이 주어였을 때 동사는 이 was가 지금 동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가 조금만 뭐 하게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문법으로 바로 출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먹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완료형이 나온다 하는 것은 알겠죠. had eaten이라는 거. had eaten이라는 것은. 그래서 먹었던 것을, 그러니까 먹었던 것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냐 하면은 neither tuna salad. 그러니까 참치 샐러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neither A nor B 이렇게 나오는 거는 뻔히 알 거고요. 참치 샐러드도 아니고 치킨 샐러드도 아니고 not 버섯으로 연결돼요. Neither A nor B 이거 자체가 not이 되는 거기서는 버섯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차라리 뭐라고? 방울뱀 샐러드라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맛있게 손님들이 먹었다라든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반응이 나와줘야 되죠.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막 토한다라든가 이게 기본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단서는 이제 낮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가봅니다. A dramatic example of how culture can influence our biological proces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니까 극적인 예예요. 무엇에 대한 예냐면 이놈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고 동사는 이놈이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쉬운 형태의 단수냐 복수냐를 묻는 형태였을 때 이거나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문법은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문법은 이건 그 제가 출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질문 문법 그냥 냅니다. 그래서 얘인데 무엇에 대한 극적인 얘냐 하면 어떻게 여기서도 what이 아니라 how예요. 어떻게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생물학적 과정에. 그럼 여기서 같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글은 사실 무엇에 대한 예란 얘기예요. 이 글 자체가 문화가 우리의 생물학적인 어떤 과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럼 이거 자체가 빈칸이 되면서 이거 자체가 제목이 돼요. 물론 제목이라는 것은 좀 더 좋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생물학적인 과정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극적인 예가 was provided, 제공되어집니다. 수동형이라는 거 알겠죠? by anthropologist, 인류학자인 이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은 spent much of his career in the American Southwest.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남서부에서 많은 그 자신의 직업 경력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spend time, 안주로 가는 거죠. 연구를 하면서. 다음 문법입니다. 나바오 문화를 연구를 하면서 보냈어요. 나바오 혹은 이제 원주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tells of a non-Navajo woman. 한 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바호 여인, 나바호족이 아닌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수식 들어가는 거죠. whom이 생각되어 있는 거고 그가 알고 있는, 이 아리조나에서 알고 있는 나바호인이 아닌 여자예요. 어떤 여자냐면 여기서 who는 이 woman을 수식합니다. who took a summer perverse pleasure in causing a cultural response to food. 음식에 대한 문화적 반응을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퍼버스 하는 얘기는 뒤뜰린 쾌감을 취하는 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문제를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됩니다. 이분에서 같은 경우는 전체 맥락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Perverse pleasure라는 게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Perverse pleasure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격이 좀 삐뚤어졌다든가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해놓고 하하하 막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음식을 주는데 사람이 맛있게 먹어.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뱀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일 경우.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빈칸으로 내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낸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어휘로 가건 이 perverse라는 이 단어 자체를 어휘로 가건 뭐고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를 여기다 써줬기 때문에 수능 범위, 그러니까 여러분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내겠죠. 그럼 단어를 좀 바꿔서 낸다든가. 이거는 모르지만은. 갑니다. 런천 파티. 이제 점심 식사 파티에서 그녀는 종종 서브, 여기서 서브라는 얘기는 이제 제공한다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제공을 합니다. 어떤 샌드위치일까요? filled with. 대다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filled with lime. 좀 이제 가벼운 고기란 얘기죠. 가벼운 고기. 어떤. then is some tuna or. 여기서는 이제 가볍다 하는 것이 좀 얇게 썰어서 가볍든가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양만 줬든가 이렇게 보면 돼요. Then this time to tuna or chicken. 그게 닭고기, 닭치킨가, 닭고기 같기도 하고 참치 같기도 하고 이 닮은입니다. 근데 여기서 resemble은 닮다 하는 건데 with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타동사예요. 문법일 때. 근데 타동사의 전치사가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별로 많이 내지는 않으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had a distinctive taste. 그렇지만 좀 독특한 맛이 나요. 참치인 줄 알고 보는 사람은 먹었어. 근데 참치 맛이 아닌데? 치킨 맛도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든가 이러겠죠. 그죠? 뒤로 갑니다. Invariably, 변함없이 항상 변함없이 someone who vomit. 누군가는 없어요. 토해버립니다. 이렇게 돼. 근데 맛이 독특하다고 토하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될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알려줬잖아. 방울뱀인데, 방울뱀인데. 이제 이러니까는 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지금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단어라든가, 그죠? 이 resemble라든가, distinct라든가 내진 해서 이 vomit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는 그냥 단어 자체로 그냥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휘로 간다 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vomit open running. 여기서 on ing 그러면 on ing는 뭐 하자마자예요. 뭐 하자마자 on ing. 그래서 저도 이제 심하게 전치사 문제를 강화할 때는 on이냐 by이냐 in이냐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해요. without이냐. 그럼 의미가 틀려지니까. 알게 되자마자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what the hell eaten. 여기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하는 거. 그들이 먹은 것을 알자마자. here then. 그렇다면은 여기에 is an excellent example of 아주 두드러지는 정도로 보면 돼. 아주 훌륭한 예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아주 그냥 두드러지는 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엇에 대한 예일까요? How, 어떻게, 그럼 이 구조입니다. How 해서 문법으로 갖다 여기서 How에서부터 그냥 How, 어떻게, 뭐 하는, 그럼 당연히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돼요. How도 그래서 이분 다시 빈칸 들어가요. How the biological process of,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Digestion 이라는 거. Digestion was influenced. 이렇게 나죠. Was influenced by cultural idea. 문화적 개념에 의해서 영향을 어떻게 소화 과정, 생물학적 소화 과정이 받게 되는가 하는 거. 이렇게 된 거죠. 나돌리가 나오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점부사가 나와도 도치가 된다고 그랬고, 나돌리가 나와도 역시 도치가 된다. 그래서 나돌리 was the process influenced. was가 지금 도치가 됐다 하는 거야. 이 was가 1이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정부사가 돼서 강조가 되기 때문에. 단지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it was reversed. 여기서 reverse란 개념은 원래는 역전식이다, 전도식이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의미는 여러분이 reverse란 얘기는 앞뒤를 바꿔놓는다 이런 의미로 보지 말고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disturb의 개념으로 보세요. 어지럽혀버린다 하는 이 정도 의미로 보십시오. 여기서. 그리고 단어 자체는 이 단어는 중요해집니다. 완전히 역전시켜버린다 하는 거예요. The cultural based idea that 문화적으로 기반한 아이디어, that idea라는 거죠. Rattlesnake meat is a disgusting things. 지금 이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위에서는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다 해요. 여기서 이 단어가 쓰이는 의미를 잘 생각하라고. 맛있게 먹었어.
먹었어요. 그럼 맛있게 먹었으면 그냥 소화만 하면 돼. 맛있게 먹었는데 결국은 토하게 돼요. 토하게 돼. 이거 자체를 역전의 개념으로 보라 하는 겁니다. 의미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처리 베이스드 아이디어. 문화적으로 기반한.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이제 어차피 문화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문화. 그죠? 여기서도 문화. 이게 나왔으니까 문화라는 거 알 것이고. 기반하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 뭐라는 생각이 나면은. 그리고 여기서도 이 대선 위치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동격 명사절이지 관계대명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 고기는 is a disgusting thing. 여기서도 disgusting. 이렇게 나오겠죠. disgusting thing이라는 사실을 to eat. 그래서 이 고기, 이 뱀 고기라는 것은 참 먹기 역겹다는 이런 개념이 이렇게 돼요. 개념이 그래서 주어는 이 아이디어가 일단 주어가 되고 이게 지금 동사가 나옵니다. Trigger the violent reversal of the normal digestive process. 가장 중요해지는 게 이 부분이죠. 이게 야기시킨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주 격렬한 역전을 시킨다. 반전을 시킨다 하는 거죠. 일반적인 소화 과정에. 소화기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렇게 돼요. 심하게 엎어버린다. 그럼 가장 좋은 빈칸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역시 빈칸이 가능하고, 이 부분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개념에서 이 여자의 초점을 맞췄을 때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좀 더 보자면은 빈칸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휘가 들어간다 해도 일부 가능해지죠. 이건 이제 다른 단어로 고쳐서 내건 어쩌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제 좀 그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맛은 독특하고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이제스티브라는 건 알 수 있고 보미트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디스거스팅이라는 거 알 수 있고 트리거 역시 알 수 있고 리버설 이렇게 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형 가치가 좀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지금 문장이 들어갈 곳이었으니까 뭐 이제 그렇고 순서로 낸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사부로 되는데 순서로 가는 형태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순서로 가는 형태도. 근데 문사 자체를 순서로 낸다 했을 때 저는 그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동일 개념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동일 유형으로 본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